네. 빌보드에는 핫100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핫100이 있습니다. 합쳐서 100년. 어떻게 생존하셨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변화와 생존이라는 책. 나는 3분의 1이 안 돼. 30년이기 때문에. 100년에 30... 네. 33분의 1이 안 돼. 변명하고 그러세요. 합해서 3분 100년입니다. 아, 멘트가 저게 뭐냐. 내용을 얘기해, 내용을. 자, 이제 장 열렸습니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자, 장님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괜찮네요. 예, 네, 좋습니다. 플러스로 지금 괜찮아요. 시작을 했고요. 예, 네. 현재 코스피가 16.72포인트 0.62% 정도 오르면서 오늘 강세로 출발을 좀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4.65포인트, 그래서 0.5% 가까이 좀 반등하면서 일단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출발한 기업 중에서는 일단 동국제강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요새 뭐 유럽의 그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동국제강,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철강주 이 3인방이 다 2에서 4% 가까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요새 뭐 계속 투자 얘기 나오면서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죠. 아마 테슬라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좀 올라서. 그리고 HMM은 오늘 한 2% 이제 모처럼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고, 미국 인프라 관련주죠. 두산 바켓도 한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한 1% 내외로 좀 강세를 대부분 좀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어제 조선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도 좀 빠지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1.77% 정도 하락했고, 고유가 수혜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늘은 1.48% 정도 빠지고 있고, SOIL도 1.5%.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일단 오늘 오전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한 1% 내외로 좀 견조하게 좋은 출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주인 그 자이언트 스텝이 네. 한 4%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3.8%, LNF가 3.3% 오르면서 코스닥도 성장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의 어떤 급등 영향이 오늘 한국의 코스닥 시장의 성장주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JYP 엔터가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SM이 1%, Y젠터가 각각 1%. 그래서 엔터주는 오늘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하이브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 네,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최근에. 이 4사 중에서 가장 못 오른 게 좀 하이브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모처럼 오르는 것 같고, 요새 안내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오늘도 좀 올라갑니다. 오늘도 한 10% 가까이 네. 좀 급등하는 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한가를 좀 갔었던 매지온이 오늘도 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오늘도요? 예, 아니 오늘 뭐 하한가는 아니고 낙폭은 오늘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락은 좀 진정은 됐습니다. 마이너스 한 1.3%. 그래서 어제 하한가는 좀 모면을 했어요. 네. 어제 좀 무상증자 좀 발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낙폭은 좀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반전까지는 좀 하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은데,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600개, 하락 종목이 185개 정도 되고요. 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855개, 하락 종목이 40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그 외국인 수급은 일단 140억 정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한 158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프로그램도 오늘 매도인데, 어제는 이제 오후장에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 동반해서 증시를 조금 올려는 줬거든요. 기관도 좀 들어오면서. 근데 사실 어제 그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들 판 거의 대부분이 셀트리온하고 네. 그 삼성 SDS에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 블록들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됐는데, 그걸 제외하면 실제로는 좀 매수했다고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오전에 좀 팔곤 있지만 일단 매도폭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오후까지 좀 이어질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섹터 쪽에서는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철강주들이 네. 정말 강합니다. 오늘 철강, 중소형, 대형주 가릴 것 없이 일부 철강주들은 오늘 뭐 16% 가까이 지금 급등하면서 그래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올랐고 그 박민진 연구원님이 이제 어젠가 보고서를 좀 써준 거에 보면은 이유가 지금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이제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쿼터를 배분한대요. 몇몇 나라에 대신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 나라가 세 개인데 터키, 인도, 한국 요 세 개로 각각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다 일제히 좀 급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그때 박민진 의원 지난주가 나오셨나요? 지난주 나오셔가지고 확신에 차서 철강 그죠? 네. 얘기했었는데. 철열 여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감주 중에서는 철강주가 가장 좋은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모처럼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상해 있고, 네이버가 한 증권사에 좀 긍정적인 보고서 좀 나오면서 오늘 1.3%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 어제는 보험주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보험업종이 다 예,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그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가 다 일제히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수혜주들끼리도 좀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그리고 IT 섹터에서는 어제 삼성 SDS가 많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2% 반등하고 있고 블록딜 영향이 예, 영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영향은 전혀 없다는 보고서들이 좀 나와서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5% 가까이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IT도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NFT나 뭐 메타버스 같은 작년에 이제 주도 업종들도 오늘은 이제 미국 나스닥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섹터가 좀 오르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오늘 약간 좀 빠지는 섹터는 그 뭐 핵융합 에너지라든가 뭐 CCTV 관련주 아니면 뭐 조선 업종, 남북 경협주 뭐 이 정도인데 굉장히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라서 거의 약보합 수준이군요. 네. 뭐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네.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업종도 오늘은 조금 일부 밀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카지노 업종, 그래서 리오프닝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런 정도고 뭐 나머지는 거의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것 같고. 네. 오늘 그 미국에서도 뭐 포드나 이런 GM이 좀 오르기도 했고, 그 안 그래도 자동차 말씀하셨으니까 유지용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준 자료가 있는데 유럽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대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전선 뭉치, 요게 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하네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유럽 완성차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았고, 현대기아는 또 그 근처에 또 공장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그런데 네. 금주 월요일부터 일단 좀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유럽 OEM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가동을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르노 공장이 가동 들어갔고, 폭스바겐의 울프스버그 공장이 3교대 가동을 개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재개 또 뉴스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뭐 르네상스 생산 차질 좀 여파가 좀 일부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단발성 이슈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생산이 좀 가셔야 되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자동차도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조금씩은 좋은 뉴스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그 정도로 한번 쭉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또 리포트들 소개해 주실 거 한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리포트 오늘 좀 말씀을 해 드리면, 일단 그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좀 역시 안 좋았어요. 안 좋죠? 뭐 예상만큼 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차라리 안 좋은 게 낫대요. 재고를 빨리 그냥 털어내는 것도 그게 낫고, 왜냐면 그래야 좀 하반기가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무슨 재고를 털어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고 같은 것들을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네. 이제 그 오더컷이라고 좀 하거든요. 이제 발주를 뭐 100개 하려는 걸 뭐 70개 정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아 이거 스마트폰이 좀 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이제 미리 선반영을 했으니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다는 건 우리 반도체 얘긴 거죠? 반도체도 안 좋고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 파는 건 거의 없잖아요. 중국에. 근데 부품 회사가 문제가 있죠. 부품 회사들 특히 이제 삼성 전기 같은 게 중국 MLCC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긴 이유가 중국 그 재고도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휴대폰 얘기가 나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디지 페북인가 누가 이렇게 그 기사를 올렸더라고. 네. 학생들 있잖아 초딩 그 중학생 이런 네, 친구들이 네. 아 엄마한테 아이폰으로 바꿔달라 그러는데요. 네, 애들은 아, 어? 삼성폰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미래가?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걔네들이 애플을 저거 해버리면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삼성 브랜드를 버려라 라고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그 토마토로 해? 삼성 브랜드. 바나나? 브로콜리도 있고. 파인애플 어때? 어? 그래서 저는 뭘 좀 파인애플이요? 이게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어? 적어도 이게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 뭔가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미래 세대가 어쨌든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좀 힙한 느낌? 어. 좀 갤럭시 지금 뭐지 우리가 브랜드가 갤럭시 S 갤럭시 갤럭시는 좀 그런 것 같아 옷도 갤럭시 어? 옷은 괜찮아요 옷은 괜찮 옷은 광고했습니다 갤럭시 아니구나 네. 어쨌든 하여튼 브랜드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예, 힙한 느낌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 이게 선호할 만한 물론 이제 그 하루 아침 되는 게 아니지만 근데 그 이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파프리카 그걸 딱 보고 나서 어? 아 진짜 그 사람들이 갑자기 크다가 삼성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겠나 이거지. 매우 드물죠. 좀 뭐 중고딩들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예, 거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뭐 삼성이 그동안 위기도 많이 겪었고 옛날에 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이제 삼성, LG전자 다 비난 엄청나게 했잖아요. LG전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 정말 뭐 혁신적이다. 왜 삼성은 뭐 옴니아 그때 만들 때니까 각종 비난도 많이 받는데 아, 옴니아 진짜 예. 아 근데 어쨌든 삼성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역량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살아남은 회사는 삼성밖에 없잖아요. 거의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카피를 많이 한 상태고.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의 위협은 좀 있지만 삼성의 경쟁력이 저는 어디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폴더블폰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삼성증권의 보고서에서도 뭐라고 하나 나왔냐면 경영 혁신 좀 필요를 하대요. 이번 GOS 사태는 그러니까. 그냥 사과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내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좀 위기긴 한데 예. 이거를 그냥 넘어갈 뭐 그냥 아니한 됐죠. 뭐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이제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러니까 올해가 좀 중요하긴 하겠죠. 뭐 근데 경쟁력은 있는 회사니까 올해 어떻게 할지는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 징징 상담소 아닙니다. 예, 따로 할 거예요. 예. 징징? 징징폰. 징징에서 삼성 징징 자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폰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뭐 데이터 계속 말씀드리면 근데 참 부러운 건 애플이 그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데도 삼성은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없는데 애플은 뭐 한때 1등도 했었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 점유율이 1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높은 상태고 아무튼 올해 한 3분기부터는 이제 좀 중국 스마트폰 쪽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좀 현재 상황을 보면 2분기 말 정도의 부품 주문이 좀 바닥을 지날 걸로 보인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관련해 가지고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좀 하나 이제 적어준 것이 있는데 대만 언론하고 샤오미에서 2022년 스마트폰 물량에 관한 좀 언급이 있었대요. 이건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언론에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는데 좀 낙관하고 있다 올해. 그래서 하반기부터 2억대 출하량을 기록할 걸로 전망했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뭐 성장이 많은 건 아닌데 5% 정도 성장할 것 같다. 네. 그래도 역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샤오미가 작년에 그 화웨이 공백 다 차지해가지고 31% 성장했거든요. 그거 비하면은 올해 5% 성장도 부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너무나 큰 상황인 건 맞는데 재고 조정 이후로 2분기부터 회복 기조로 하나금융 투자에선 들어갈 걸로 보고 있다. 네. 이런 좀 내용이니까 국내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중국도 비중이 높으니까 부품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요. 계속 참고를 네. 해주실 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비철과 풍력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이제 키움증권의 보고서인데 러시아가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좀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뭐 철강 뭐 끊겠다고 했고 얼마 전에도 유럽에서 알리 파워 EU라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서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화석연료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근데 LNG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러시아산은.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독립의 핵심은 이 애널리스트보다는 좀 풍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얘기들은 좀 많은데 애널리스트보다 좀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분은 일단 풍력으로 보고 있고 2020년 기준 유럽 누적 설치량이 219기가와트인데 앞으로 설치할 물량이 그러니까 480기가와트 설치를 할 거라고 지금 목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설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풍력 설치가 유럽에서 늘어나니까 풍력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력 있잖아. 저기. 풍력 어떻게 풍력 한번 갈까요 오늘 그러면? 풍력 있잖아. 풍력 있죠. 근데 풍력도 좋은데 철강 가격 올르면 그거 있잖아. 네. 그거 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다 철강제잖아. 네. 그래서 제가 또 철강도 있죠. 자기 다 있지. 걱정하지 네. 마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다 좋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어디에도 이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네. 항상 가능합니다. 자 철강 올랐죠 오늘. 풍력 어떻게 징징 풍력 한번 갑니까? 풍력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SC? 뭐 CS? 아 CS입니다. CS, CS. Wind. 아 우리나라 풍력 대장주라고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글로벌 1등이죠. 글로벌 1등이죠. 뭐 만든지 알죠. 그 풍력 발전을 여러분 아, 그냥 풍력 발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풍력 발전은 크게 한 세 가지 부분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날개 돌아간 날개 있죠. 네, 요 날개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네. 네. 그리고 이제 오. 블레이드를 세워놓는 타워가 있죠. 오. 네, 그 타워는 삼강 MNT. No. 어? 그게 CS야. 그게 CS예요? CS가 그게 CS가 타워고. 아, 잠깐만. 약간 삼강 MNT 그 밑에 잘 나간다 거. 했어요. 삼강은 삼강 하부 구조. 하부. 아, 삼강 하부 구조. 아, 이래서 그다음에 또 한 파트가 뭐야? 그래서 세 개 파트네. 하부. 밑에 어. 그 저 터빈. 아, 밑에가 터빈이 아니지 맨 위에 위에가 터빈이에. 그 바람개비를 돌려주는 그 동력이 터빈이지. 아, 이거 돌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있어. 아, 위에서 돌리든 밑에서 돌리든 그 뭘 중요해. 아니, 내가 볼 때 오늘 방송 중에 뭐 네이버 막 검색 그때 딱 봤구만. 아, 저 이렇게는 징징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니, 네 파트로 나누는 거야. 응? 하나는 아까 블레이드,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를 돌리는 그 동력 구동 장치인 터빈. 그 다음에 이제 그 터빈을 받치는 블레이드를 받치는 타워.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밑에 보면 하부 구조물을 해야 되잖아. 하부 구조물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눈다고. CS인들은 뭐 하는데요? 타워지. 타워? 타워가 돈이 되나 그게? 근데 그게 야 그거 뭐 세계 1등이잖아요. 그거 뭐 철공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봐봐 저 영국의 북해 같은 데 가면 그 브리티시 오픈 같은 거 보면 한여름에도 막 모자 쓰고 있잖아. 바람 엄청 부는데 거기에 녹슬지도 않고 이게 버텨야 되고 막 그런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야. 어? 만만치 않다는 거죠. CS 윈드 일단 얼마인지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많이 물렸을 걸 그것도. CS 어디였어요? CS. 어? 아 다른 계좌로 샀지? 잠깐만 기다려. 그 와중에 계좌도 또 있어? 계좌도 여러 개죠 제가. 자 대충 한 제가 얼핏 기억에 난 83 정도였던 것 같아요. 83,000원. 지금 얼마야? 지금? 어. 647. 아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온 게 그거야?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 네, 거의 뭐 한 40% 넘게 빠졌었어요. 정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보자 CS 윈드. 아 이게 CS 윈드는 한글로 검색해야 되나 보다. 네, 한글로 검색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고점이 10만 8천 원이었고요. 최고점이 작년에. 지금 6만 4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아, 8만 3천 100 원입니다. 8만 3천. 네, 아유, 이거 양호하네. 많이 올라 22.5% 지금 마이너스니까요. 네. 보합 수준이네 그럼. 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15%가 보합이라고요. 아, 그럼 5% 물렸구나. 네, 15%까지만 보합입니다. 5% 마이너스 5%까지 이제 이익이고요. 야, 근데 네. 이게 CS 윈드 그 저기 회장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아, 그렇습니까? 어,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무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중동에 일하러 가셨대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작해가지고 풍력 발전이요? 어, 근데 지금 국내 매출 거의 없어요. 다 해외 매출이야. 예, 그 북미 유럽 할 거 없이 뭐 대만도 그렇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분이. 어쨌든 마켓쉐어 1등이니까 전 세계 풍력 타워에 8만 3천 원이면 거의 또 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거의 뭐예요? 종가 기준 거의 꼭대기입니다. 아, 그래? 꼭지만 놀라지도 않아 씨. 꼭지만 보면 그렇게 난 사고 싶어요. 꼭지만 보면 미쳐버려.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아주. 네, 하여튼. 아니 좋은 회사지 이거. 좋은 회사잖아요. 아니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좋은 회사예요. 내가 그럼 좋은 가격으로 사줘야 그 회사도 일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막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해봐요. 그 회사 사람도 일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네. 83,000 원이면 거의 단기적 고점이네. 아, 이거는 그 회사 어차피 같이 동업하는 입장이라 저는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와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함께 갈 회사를 싸게 살려고만 한다? 그 과연 좋은 태도일까? 여러분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같이 할 회사, 내가 주인으로 있을 회사, 여기를 내가 후려칠 생각만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아닌가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네,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네 어제. 아, 러시아 전쟁 여파로 해상 풍력 좋다. 네. 한병화 의원이겠지? 네. CS 윈드. CS 최대 수혜주가 CS 윈드다. 이렇게 나왔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지. 네, 맞습니다. 이유는 오는 2030년까지 480기가와트의 풍력을 신규 설치할 전망이라며 특히 해상 풍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예. 그는 유럽 내 해상 풍력 최대 설치 국가인 영국은 목표량을 확대 발표할 계획이고 네덜란드도 기존 목표량을 두 배로 상향하는 등 에너지 안보 위기가 해상 풍력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네. 이거는 말이 되네. 왜냐면 아 이거 러시아가 쟤네 뭐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한다든 에이. 또 갑자기 또 푸틴이 야 벨라루스 가자 딱 그러면 또 그렇고 네.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저거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LNG를 카타르나 이런 데서 계속 실어 나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국제 원유가에 계속 노출되니까 바람은 분다 이거지. 스코틀랜드니 이런 데 그죠? 그러면 일단 만들어서 때려 설치하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제 오스타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어디? 덴마크에 무슨 오스타드? 오스타드? 거기가 이제 세계 최대 맞아요. 풍력 풍력 업체거든. 주가 많이 빠졌어요. 베스타스 아니에요? 베스타스 오스타드 두 개가 있지. 아, 두 개. 있는데 그 회사 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빠졌냐? 그거지. 철강제도 많이 오르고 또 유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근데 이렇게 오르면 사실 100달러 이상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또 비비비 법안 있잖아. 그거가 핵심이 뭐냐면 재생에너지 쪽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동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사추세츠부터 뉴저지까지 네. 거기도 바람 많이 불거든. 거기 해상으로 쫙 그걸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확실히 성장 산업인 것 같아. 네. 해상 풍력이 그죠? 네, 네. 우리나라도 울산 앞에 보면 이제 저 해상 풍력 기지 있죠, 있죠.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뭐 성장에 대해서는 의문은 없는데 과연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밸류라든가. 그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예사 아까 이제 김프로님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중이 매출이서 차지하는 게 작년 그렇죠. 매출이 1.2조 나왔는데 제가 지금 방금 사업 보고서 보니까 원재료 사용 그러니까 매입액이 8,500억이나 돼요. 오우. 그러니까 여기 원재료 중에 가장 많은 게 또 뭐냐면 후판이라고 있어요. 후판 이 두꺼운 강판 있죠. 이 비 근데 후판 가격 많이 올랐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의 변수는 다른 뭐 판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강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베스타스도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네. 근데 좀 놀랐던 거는 작년 4분기에 제가 CS윈드 실적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되게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좀 베스타스나 이런 기업들도 안 좋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철강 가격 우려도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만의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격을 전가한다거나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계속 확인할 거는 이런 철강 가격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절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그 정프로님이 너무 비쌀 때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1,649원인데 8만 원에 사셨잖아요. 8만 5천 원? 8만 3,100원입니다. 네, 그럼 퍼가 50배일 때 사신 거예요. PER이. 그러니까 싸게 사신 건 아니죠. 당시 주가가 퍼 50배일 때. 50배는 보통 아닌가? 보통. 그러니까 성장 좀 봤는데 작년에 그게 통했죠. 뭐 전기차 섹터도 막 50배 받았으니까 배터리도. 근데 올해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할인율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성장 좋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너무 우리가 뭐 CS인도 좋은 건 다 알죠. 근데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 얼마만큼 기대 수익이 나올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대장주였죠. 완전 네. 대장주였지 이게. 그래서 그걸 면밀히 좀 체크하셔서 보셔야지 무조건 네. 그냥 낙관적으로만 정프로 주식 철학이라고 누가 써놨네. 뭐죠? 좋은 회사는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게 기본 예의다. 예의를 지켜라. 네? 골드만삭스 징징지수 도입했다는데 진실지수. 네. 아... 한국 주식은 정프로가 가진 우량주와 부실주로 나눈다. GGI. 네.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풍력 관련 주 중에 풍력 관련 산업 중에 네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원재료 비중이 약한 원재료 비중의 원가 비중이 낮은 풍력 관련 줄수록 좋겠네.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건 한번 공부를 어차피 풍력에 네 파트는 네. 다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타워가 제일 원재료 비중이 높겠지. 아무래도 네, 그러겠죠. 가장 큰 구조물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터빈을 만드는 회사, 터빈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 철강제 뭘로 안 들어가지. 거의 전기 시설이잖아. 거의 타워를 꼭 그 철강으로 해야 돼. 이렇게 뭐 그냥 저 벽돌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벽돌로 해서 해상에서 그걸 견뎌야 되잖아요. 엄청 그러지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세면 공구리 잘 치면 되지. 엄청 강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근데 CS핸드는 어쨌든 4분기에 이 악조건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받는 건 맞는데 이제 관건은 철강가격이 좀 더 올라가잖아요. 이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징징 팬들이 생겼네. 두 분이나 와서 사장님인데 원래 이제 출근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없거든. 징징 코너의 팬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봤다는데 징징 징징 네 고맙습니다. 징징 팬클럽 생길 것 같다. 네. 자 우리 근데 유니슨 한번 쳐볼까? 유니슨은 뭐, 터빈이야. 터빈? 어 유니슨은 오 유니슨 좋네. 아 좋아요? 유니슨은 우리나라 터빈이거든. 유니슨이 옛날에 그 헤어드라이 만들던 데 아니에요? 유닉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 터빈 있잖아. 터빈을 만드는 회사거든. 옛날에 터빈. 도시바가 인수했었죠. 도시바. 도시바를 이제 그거 M&A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계 펀드로 넘어갔죠. 네, 삼천리에서 하는 펀드가 이제 대주주가 됐는데. 네, 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발전 시스템. 야, 이거 네, 많이 그런 것들을 빠졌구나. 근데
이 회사도 어쨌든 조금 이제 아직은 조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작년에도 당기순이익 적자 났거든요. 아직까지 당기순이익이 지금 4년 연속 적자라서. 근데 영업이익은 드디어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이 흑자로 날지 좀 계속 확인하시면. 이거는 해외로는 해외 나가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까.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뭐죠, 독일의 시멘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메이저거든. 근데 이제 요 이제 국내 폭력 쪽에는 이제 이게 좀 들어가는데 이게 도시바가 대주주였는데 이게 한국계로 바뀌면 네. 한국에서는 이걸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런.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폭력 좋을 때 한참 좋았는데 최고였죠. 이 회사의 이제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유닛은? 네, 그러니까 자산 총계가 2,600억인데 네, 네. 그 중에 1,800억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좀 부채를 줄여야 되는 좀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 유닛은 주주분들이 정부로 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 안 가요, 저도. 안 가. 더 이상 갈 돈도 사실 많지 않고요.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풍력 쪽은 이미 다 담아놨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갈. 유닛은 들어가지 마. 유닛은 당신이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또 도전을 시승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무슨 저 못 사러 가서도 아예 손님 이건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사고 싶거든요. 아, 그래? 유닛은 뭔데 유닛은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내가 보니까 네. 그 CS 윈드가 네? 정프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초고가 준 것 같다. 아 가격 그 아, 개별 주식 가격으로 그지. 83,000원이면 어, 초고가 주지. 아 초고가 물론 이제 더 비싼 것도 있긴 있어요. 있어. 네. 그 아 요건 이제 다음에 공개해야 되는데. 네,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더 비싼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꽤 비싼 편이죠. 네. 83,000원짜리니까 요 정도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그래도 전 이제 블루칩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거든요. 네. 아 그래 블루칩이 사실 네. 세계 마켓쉐어 1등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 기업가들이 대단한 것 같아. 네. 이분이 그냥 탁 해가지고 그 뭐야, 어? 영업력으로 다 해결한 거 아니야.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전 세계 마켓쉐어 1등. 경쟁도 되게 치열해요.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경쟁사가 많아요. 그렇지. 많은데도 1등 했으니까. 미국 회사 또 인수했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타워는 근데 뭘 잘 만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튼튼하다? 그냥 새로 만드는 다 튼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베스타스 같은 데서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잘 맞춰주겠죠. 납기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수주잖아요. 조선소처럼. 그러니까 이 회사만의 이제 경쟁력을 인정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거더라고. 모든 그 풍력 설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구조물이 엄청 난 직접 가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 실어 나르는 게. 아니 실제로 그 하적하는 거 보면은 그냥 타워라고 요만한 게 아니라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커요. 그러면 뭐 하여튼 벌크선이 바지선이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해상 운임이었을 거라고. 올해 내내 작년 내내 해상 운임 뭐 폭등했었잖아. 그런데 기름값도 올랐지. 또 원재료 후판 가격도 올랐지. 그러니까 차선성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요걸 이렇게 자발하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이게 이제 거의 그냥 통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발한 뭐야 이렇게. 그거는 이제 지시봉이잖아. 쭉 펴가지고 이거 이게 혹 이렇게 되지. 아니 왜 타워가 바람개비냐? 아니 왜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될 엄청 강해야 돼. 엄청. 아 그래요? 엄청 강해야 된다니까. 네. 한번 심으면 100년 가야 되잖아 거의. 아 이게? 그럼. 아 100년 가는 거면 안 되는데. 100년 갈 것 같으면 자꾸 살 사람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10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몇십 년은 가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CS윈드는 어쨌든 저는 그 미래를 보고 갔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한두 달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비쌀 때만 안 사면 괜찮은 주식 샀는데 그지. 고점에 샀구만. 길게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한참 좀 좋을 때 사셔서 Stay hungry, stay foolish로 가겠습니다. 야 유니슨의 정프로 경고. 안간장감대 정프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사. 어? 네, 자 오늘은 풍력주 친환경 주식 쪽을 한번 또 징징 한번 해봤고요. 네. 아 이렇게
또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참 뭐 좋을 겁니다. 그 어떤 리포트보다 더 살아있는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그럴까? 정프로 종목 있잖아. 그냥 다 사버릴까 그냥. 누가? 내가. 그럼 일단 정프로보다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하는 거죠. 안지한데요, 되게. 아, 저 지금 살짝 방금 설렜던 건 제 주식을 다 사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식을 제 거를 이렇게 제 매수가로. 아니 그게 그거지 뭐 팔라면 팔고. 제 매수가로?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그걸 자기가 30% 이상 물린 거를 내가 또 갑자기 법 얘기야. 아, 우리가 뭐 그걸 통정 매매라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아, 뭐 법으로 또 그런 걸 따져요. 정프로 포트폴리오 그대로 복제해 가지고 규모도 10배씩 사 버리는 거야. ETF 하시면 되겠네. ETF. 괜찮을 것 같아. 네. 저도 저는 진짜 이거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몇 개만 빼고. 몇 개만 빼고. 어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종목들도 있더라. CS웨이드 같은 건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데에서 텐베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